이 시간 제목은 십자가의 경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몸이 죽어야 제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이 죽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죄사함을 얻는 것은 그분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언약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됨을 표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죽음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목숨을 걸고 죽어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목숨을 걸고 죽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언약이란 쌍방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짝사랑은 연합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만을 초래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으셨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되므로 언약이 맺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짝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는 모든 조건을 채우셨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사랑하여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비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비워진 마음이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것을 자아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아부인이 이루어지면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음 단계로 비워진 죄인의 심령에 신성이신 성령이 오시게 되므로 죄인의 인성과 성령이신 신성이 연합되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태양력 4월 22일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다음 날 15일은 무교절이며 그 다음 날 16일은 초실절,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죽으심으로 안식하시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요제절이라는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후 50일이 지나서 3월 6일에 오순절 날 제자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13일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례대로 유월절 날을 위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유월절 예식 때 사용할 그릇들도 정결 예식이 필요하였고 집안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월절을 위해 거룩함으로 자신을 분별하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월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결 사업입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성전의 주인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왜 정결케 하셔야 할까요? 죄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의 장사꾼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사드리고 짐승을 준비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봉사한다고는 하는데 장사꾼들과 같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모두 더러워진 마음들이 죄인들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입니다.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혼내주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죄인들 마음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백성들에게 열렬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침의 유월절에 두 번 같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죄인들에게 더럽고 불결하고 쓰레기 같은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도록 회개케 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자 기도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고 연합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함을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도 제자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유월절을 위하여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을 씻기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는 것을 보자 절대로 자기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만류하자 이 정결 예식의 의미를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 이후에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물두멍에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손을 씻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과 구주의 관계는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온몸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정결 예식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결 예식이란 회개의 영이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정결 예식은 물과 불로 하는 것인데 이 모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로 정결케 하는 일은 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일은 회개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침례로 물에 죽고 장사 지내고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한 정결케 되는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결 예식을 통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과 불은 모두 죽음을 상징합니다. 목욕 또한 죽음을 표상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서 죽음으로 연합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로 목욕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더러운 곳이 있으면 매일 씻음으로 날마다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죽은 자는 날마다 죽는 일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죽은 자는 연합의 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죽음으로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월절 예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연합해야 언약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법, 계명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바울이 기록한 새 언약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언약이 실패해서 새 언약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실패한 과거의 언약은 옛 언약이 되었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만약 옛 언약이 실패하지 않으면 새 언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이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결과는 다시 언약을 세워야 했기에 새 언약이란 이름으로 구별되어지게 된 것이나 사실은 모두 같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법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한 법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게 되면 한 법으로 한 왕이 지배해야 합니다. 연합되었는데 두 법이 존재하거나 두 왕이 존재하여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된다면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합이란 반드시 한 법으로 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우리의 마음에 자아가 왕이 되었고 자아의 법이 다스리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하나님은 왕으로서 좌정하실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한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의 법으로 한 백성이 되어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한 법으로 한 왕이 다스리는 한 백성이 되어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한 법을 갖게 되면 같은 법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같은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죄사함을 얻는 일이지만 마음이 깨끗해지므로 성령이 임하는 일이고 언약을 맺는 일로 한 법으로 한 나라가 형성되는 연합을 말하며 결국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 계명이 지켜지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죄인에게 율법이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사해지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일로 이것은 죄를 자꾸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용서받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 하늘 시민의 정신으로 계속적으로 하늘의 법인 계명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마음에 법을 넣어주시고 기록하여 주시는 것인데 이 일은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도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거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법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십자가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에 관한한 확실하게 신앙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비워진 마음, 깨끗해진 죽은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마음속에 항상 거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항상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경험을 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언약이 맺어진 것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그의 피와 살을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유월절 언약의 피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까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언약을 비로소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은 정결 사업으로 모두들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의 죽음은 언약으로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들에게는 이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을 언약으로 묘사하며 알려주시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 마음의 법이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법으로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최북단인 메인주부터 조지아주까지 무려 약 3,500km에 달하는 긴 등산 코스가 있는데 에팔레치안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66살의 제럴딘 라켄은 은퇴한 간호사로서 그녀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긴 등산로인 에팔레치안 산맥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913년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제인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일생에 한 번뿐인 모험을 해보기로 했고 제럴디의 남편 조지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모험을 해야 할 아내를 위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지 않도록 대피소나 미리 정해둔 지점에서 만나서 여행에 필요한 짐을 가져다 주기로 했고 제럴디는 친구 제인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시작한 지 2개월째인 6월 말이 되었을 때 친구 제인의 집안에 일이 급하게 생겨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인은 제럴드에게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혼자서 이 모험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남편을 만나 하이킹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받고 그렇게 등산한 지 3주째인 7월 21일 제럴디는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까지 약 35km를 앞두고 코스가 무척 기복이 많고 험난해서 제럴디는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대피소에서 만난 한 등산객이 사진을 한 장 찍어도 되느냐고 부탁하여 이 마지막 사진을 찍은 후 남편에게 이제 대피소를 떠나 출발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하여 전화기를 끄고 출발했는데 남편 조지는 그날 오후 약속한 장소에서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고 제럴디 걸음이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 조지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즉시 대규모 수색대로 등산로 근방을 헬기를 동원해서 공중수색을 하였지만 실종된 후에 심한 폭우가 내려
수색견을 이용한 조사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무가 빽빽한 숲이라서 공중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국 측은 수색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제럴디는 장기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난 2015년 10월 14일 등산 코스를 따라 숲속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나무들 사이에 있는 너덜너덜한 텐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텐트 속 침낭 안에 유골도 한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식 결과 2년 전 실종되었던 제럴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텐트 속에는 그녀의 신분증을 포함한 소지품과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을 통하여 그녀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살아남기 위하여 고분분투한 과정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7월 22일 오후 11시쯤 제럴딘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 볼일을 해결한 후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전파가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지대를 찾기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했고 그날 밤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내며 이미 남편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마실 물을 찾았고 그녀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갖고 있던 책을 읽으면서 가능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길어졌고 제럴디가 갖고 있는 식량은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제럴디는 불을 피워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담요 조각을 나뭇가지에 걸어서 표시를 해두는 등 최대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바로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나무가 빽빽한 지역이라 구조대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지 2주째가 되던 8월 6일 제럴디는 다시 핸드폰을 켜서 문자를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가 쓰여진 실종된 지 26일째 그녀는 마지막을 직감했는지 만약 자신의 시신을 찾는다면 남편과 딸에게 이 일기장을 전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었는데 걸어서 약 30분 거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럴디가 실종되고부터 약 한 달간 생존했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등산하는 중에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행하던 길을 떠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길이 없는 곳으로 잠시 볼일을 보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길이 없는 숲속을 벗어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는데 이때 느낌을 의존하여 나오다 보면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여 볼일을 보고 다시 트레일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로를 벗어나 길이 없는 곳에 자신의 감각을 의지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곧 안내자를 잃으면 죽는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인 맵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아도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감각과 느낌을 의지한다면 결국 길을 잃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정로를 알지 못하고 전통과 유전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길이 아닌 길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방황하면서 왜? 왜? 라는 의심과 의문만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일이 서로 시기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관계의 문제로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쌓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다닌 것 같아도 안내판인 절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따라가다 더디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예언을 성경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비참한 일이 된 것입니다. 가이드를 모르다 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해 못할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더디믿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영적 힘을 얻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가이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여 신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코 목적점인 십자가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없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으며 하늘 시민이 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행복과 천국은 인생에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죄사함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다시 연구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이 무슨 길일까요? 창세기 1장에 세워진 창조 언약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생명법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 다시 연합이 필요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죽음이 없는 에덴에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는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옷인데 왜 짐승이 죽어야 할까요? 피는 생명이고 피는 목숨을 내놓는 죽음을 표상합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피로써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는 언약을 인류와 다시 맺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길이 하나님과 연합된 표상의 가죽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가죽옷은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옷인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옷은 무화과 옷으로 우리의 일시적인 의를 말하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품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한 품성이 나오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지속성이 없는 비진리임을 표상하는 것이 무화과 옷입니다. 비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진리의 옷입니다. 의는 법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를 받는다는 것은 법을 받는 것인데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을 때, 좋은 마음이 들 때, 선한 마음이 생길 때 선행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과 자기의 사랑과 이기심과 교만과 자아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열성으로
기분 좋을 때, 마음이 내킬 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모멸감이 들고 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할 때는 선한 일을 즐겁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일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항상 변하게 되어 비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길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고 비워져서 정결게 되어야 하는데 이기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려면 모든 야망과 애정과 꿈과 지식, 생각 등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이기심과 교만을 없애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길을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성령을 받는 길인데 성령을 받는 길을 원치 않고 그 길로 행치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죄인이 연합할 수 있는 길로 가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로 창세기 3장에 가죽옷과 무화과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고 행하는 선행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로부터 나오는 선행은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안에 자아가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아가 비워진 후에 성령이 거할 수 있고 가죽옷은 자아가 비워지고 자아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성령이 거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름 부음인 성령이 영혼 안에 들어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까요? 네, 진리, 곧 하나님의 법, 계명을 가르치며 계명을 지키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법을 생각나게 하고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법은 성령을 죄인들에게 주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바른 구원의 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식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지식을 배우고 즐겨 말할지라도 언약의 의미를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여전히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약의 의식법에 나타난
성소와 절기에 바른 지식을 알아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증거가 무엇이며 자신이 참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참 성령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미혹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게 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계명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가진 계명은 짐승이 죽음으로써 의에 오신 가죽옷을 입혀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품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언약의 내용인 복음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다시 계명을 본래대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얻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창조의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과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계명하면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며 십자가의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연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명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사랑이 없으며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늘 시민이 되어 하늘법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며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심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영에 순종하고 마음의 더러운 이기심과 우상과 교만과
모든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언약을 맺게 된다는 십자가의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확한 가이드에 따라 자신이 십자가의 경험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에 근거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